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의 365분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우리 몸의 관절이 있는데요. 바로 어깨 관절입니다. 어깨 통증은 소소한 통증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지만 방치할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번져서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데 이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이어지는 붓고 쑤시고 또 삶의 질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상담에 직접 참여를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도 상담에 계속해서 번호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어깨와 또 관절을 치료를 해오신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그 어깨 통증이 노화로 좀 자연스럽게 오는 경우도 많은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뭐 스포츠라든가 좀 과격한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드는 것 때문에만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하면은 요즘은 젊은 층에서 뭐 헬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운동에 인한 부상 이런 걸로 인해서 어깨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대표 질환 세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은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는 50견을 포함해서 어깨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는 석회성 건염, 그리고 어깨 힘줄이 찢어진다고 표현하는 회전근개 파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어깨 통증을 일으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발생 기전이라든가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 병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3대 질환으로 50견과 석회성 건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방송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세 가지 대표 질환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독한 통증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저희에게 방송 중에 이제 전화나 문자메시지 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유건웅 원장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메시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세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육통을 좀 짚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많이 근육을 사용을 하면 근육통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단순한 근육통인지 아니면 내 어깨 이상이 생겼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좀 구분이 될까요? 네. 어깨 이제 근육통, 단순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단순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면은 뭐 짧게는 수일에서 길어야 일주일 내로 통증이 좋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어깨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통증의 양상이 좀 다른데요. 이 어깨라는 관절은 우리의 몸통과 팔을 연결시켜주는 관절이기 때문에 팔의 움직임과 관련된 증상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팔을 머리 위로 들었을 때 아프다던가 팔을 옆으로 들거나 뒤로 돌릴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특정한 움직임이 없더라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다치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통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도 어깨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통증이 수일 내 사라지지 않거나 뭐 어떤 특정한 동작을 할 때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어깨 질환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실 아픈 분들이 뭐 어떤 병원이든지 내가 아프고 나서 더 좀 심한 질환일까 봐, 좀 치료가 아플까 봐 병원에 가는 걸 조금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이제 뭐 그런 소문들이 좀 있잖아요. 병원과 가면은 무조건 수술하라고 하니까 가면은 조금 늦게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진실 혹은 거짓 한번 좀 풀고 갈까요?
네, 물론입니다. 환자분들께서 수술을 하고 싶은 분은 없겠죠. 어깨 질환은 뭐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는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 기본적인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 그다음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수 재활 치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수술적 치료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뭐 도수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주사 치료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단계별 치료 방법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제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께서도 아프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가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어서 한 분 연결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좀 듣고 내용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지금 언제서부터 그 네. 팔에 이렇게 막 많이 올린다거나 피로했을 때 네, 전화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팔을 올리거나 뒤로 했을 때 이제 통증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 왼손이 그래요. 왼팔이. 아, 왼팔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한 1년 난 지 됐거든요. 병원은 아직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긴 했는데요. 네. 그냥 별 말씀 안 하시고 뭐 그 약만 주셨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에서 네, 운동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용하는 약물을 받으셨고 지금도 이제 1년 정도 통증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왼팔이 뭐 올릴 때 이렇게 뒤로 할 때 앞서서 어깨 질환에 대해서 대표적인 증상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좀 고민을 풀어봐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지금 일단 증상 양상만 들어봤을 때는 가장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50견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증상이 한 1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제 처음에 비해서 통증뿐만 아니라 팔의 움직임 같은 것이 점점점 더 굳어가고 잘 안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셨다고 한다면은 더욱더 50견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0견의 경우 약만 먹어서 낫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와 동반해서 스트레칭 운동이라든가 도수치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줘야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약만 먹어서 해결되는 경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이어서 50견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50견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서 정확한 치료만 받으신다면은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저희가 바로 이 다음에 50견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대 질환 가운데 하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50견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50견은 약물로만은 치료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50견이 뭐 이제 우선 50세 어깨라는 뜻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듣고 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50견이란 병은 50세 전후에 잘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흔히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정확한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 그 관절낭에 유착, 뻣뻣해지고 굳음으로 인해서 염,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듯이 정상 관절낭은 그 두께가 한 1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50견에 걸리게 되면은 이 관절낭이 한 2, 3mm 정도로 두꺼워지고 뻣뻣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발적과 염증 등이 생기면서 통증과 움직임 제한 등 여러 가지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0견은 뭐 내가 다치거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거랑 상관없이 통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대표적으로는 움직임이 불편하다라는 이제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네. 주로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에서 좀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말씀드린 대로 50세 전후에 잘 발생을 하고 40세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 번 걸렸다가 완치되고 났을 때는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이가 드는 것, 노화와
그리고 내가 뭐 다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부스를 한다던가 장기간 고정을 했을 때 이 50견이 2차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질환으로는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그리고 뇌졸중, 파킨슨병 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대표적으로 당뇨의 경우 적게는 10%에서 크게는 한 3분의 1까지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50견이 잘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또 연관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어깨를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어깨 통증이 생겼다고 해서 다 50견은 아니잖아요. 이제 방금 시청자님께서는 뭐 들고 이렇게 뒤로 팔을 이렇게 보낼 때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50견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50견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은 아픕니다. 아프겠죠. 그리고 그 통증이 이제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그 통증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자기 힘들다던가 자다가 깨는 등의 야간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0견의 그 증상은 관절 운동 제한, 그러니까 팔 움직이는 것 자체가 뻣뻣해지고 불편해진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있고 야간통도 있고 관절의 운동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50견 같은 경우는 옆에서 들어보면은 뭐 저절로 좋아지겠거니 그냥 50대에 겪고 가는 질환으로 생각해서 좀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도 있나 이렇게 싶은데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질환인가 아니면 두면은 좀 가만히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50견의 경우 앞서 이제 전화통화하셨던 분도 1년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둬서 금방 낫는 질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견의 치료는 뭐 어느 질환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죠. 뭐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대표적인 도수치료를 통해서 스트레칭과 동반해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질환이 점점 진행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주사치료 그리고 주사치료의 일종 중 이제 수액팽창술이라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네. 드물게 이것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들이 50견에 걸리시면은 이거는 그냥 둬도 된다라고 좀 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우선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주사치료와 함께 지금 수액팽창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들어보는 시술이거든요. 어떤 시술인지 들어볼까요? 네, 이름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주사치료의 종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염증만 가라앉히고 통증만 해결하는 주사치료는 아니고요. 일단 이 50견이라는 병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절낭이 뻣뻣해지고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관절낭을 우리 풍선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정상 관절낭은 바람이 빵빵한 풍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50견에 걸리게 되면은 그 풍선에 바람이 빠져서 확 쪼그라든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쪼그라든 풍선을 펴는 게 50견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사람 몸 안에다가 바람을 직접 넣을 수는 없으니 그걸 대신해서 물을 풍선에 넣어서 부풀려 올리듯이 관절낭에다가 물을 넣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공간이 그 쪼그라든 관절낭에 수액팽창술을 통해서 물을 넣어서 팽창시키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 저런 식으로 쪼그라든 관절낭을 펴주게 되면은 치료 전에 비해서 훨씬 통증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편해지고 이제 보통 환자분들은 어깨가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50견에서는 네, 간단하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액팽창술, 그러니까 주사치료와 함께 비수술적인 치료로 좀 좋다, 이제 간단하게 치료를 받아볼 수 있고 관절이 이렇게 움직임이 좀 자연스러워진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수액팽창술 시술로 좀 좋아진 사례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63세 여성분이셨고요. 환자분은 이제 이전부터 약간씩 통증이 있긴 하셨는데 한 3개월 전부터는 칼로 찌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 옷을 갈아입거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병원에 방문했을 때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자 이런 권유도 받으셨는데 아무래도 수술을 가급적 하지 않고 그러시다 보니 이제 네. 저에게 방문을 해주셨던 그런 환자분이시고요. 앞서 수액팽창술 그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자분 치료 전에 확 쪼그라져 있던 저 관절낭에다가 수액팽창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드렸더니 치료 후에 즉각적으로 넓어진 모습을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거의 한 5배 정도 넓어진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왼쪽 사진이 치료 전에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최단 올린 사진인데 치료 후 하루 이틀 지났는데 바로
저 정도로 반대쪽 팔과 비슷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팔을 하는 네, 모습. 팔을 이제 뒤찜지는 자세라고 하죠. 왼팔에 비해서 오른팔도 확연히 안 되던 부분이 치료 후에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63세 환자분의 사례를 만나봤는데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이제 3개월 동안 지속이 되시다가 지금 수액 팽창술을 이제 시술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이제 뭐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뭐 50견에 이제 통증이 좀 심한 분들은 그 수술의 일종인 관절 내시경 수술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셨잖아요. 관절 내시경 수술로 그럼 호전된 사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그냥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50견에서 이 염증이 굉장히 심한 모습이 좌측 사진에 보이는데 저 부분이 염증이 심하고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우측 사진처럼 그 염증을 풀어주고 유착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이제 물리적인 걸 제거함으로써 즉각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그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염증이 됩니다. 염증이 바로 사라진 모습이고 57세 남성분이시네요. 좀 젊으신 네. 건가요? 네, 뭐 57세도 충분히 50견이 잘 생기는 나이 중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분은 한 8개월 정도 증상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는 등 이제 팔을 올리는 자세겠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으셨고 여러 번 주사치료도 받고 뭐 도수치료도 받고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고생을 해서 나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원한다 말씀을 네. 하셔서 바로 그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해드렸던 분이고 실제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바로 증상이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 네, 환자분은 여성분이시네요. 네, 환자분 정상 관절낭에 비해서 관절낭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해서 빨갛게 발적이 되어 있고 네. 두꺼워져 있고 유착이 된 모습이 수술 후에 뻥 뚫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이제 8개월 정도 아프셨던 분이지만 이게 뭐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빠르게 원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도가 심해서 수술로 바로 넘어간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저한테 처음 왔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물론 처음에는 뭐 기본적인 약물치료나 도수치료 해볼 수 있겠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액팽창술을 통해서도 수술 없이 일단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분은 이제 워낙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최대한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다 말씀을 하셔서 바로 해결을 드렸던 그런 사례입니다. 또 이제 고민이나 통증의 정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한 사례를 또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짚어드렸는데 개인의 상태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의 호전이 다를 수 있는 점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과 함께 생방송으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50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어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 최근 들어서 어깨가 아프시거나 아니면 어깨가 아파서 내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치료 방법을 세워볼 수 있는지 그 계획을 함께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2-3772-9433, 3772 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상담의 번호가 고지가 되니까 보시면서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석회성 건염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석회성 건염하면 뭐 50견도 아프다라고 하지만 석회성 건염은 정말 참을 수 없는 통증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병인가요? 네, 50견과 마찬가지로 석회성 건염도 한 번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은 어깨 힘줄에 그 석회, 뭐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침착이 돼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중장년층 위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30대 정도까지 발생하는 등 이제 나이는 상관없이 굉장히 전 연령층에서 잘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만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힘줄로 가는 미세혈류 같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힘줄에 찌꺼기가 쌓이듯이 석회가 조금씩 침착되면서 그것이 축적돼서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석회성 건염 뭐 통증 들어보면은 뭐 팔이 거의 뭐 빠질 것 같고 뭐 이런 통증을 좀 호소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50견도 물론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지만 일단 석회성 건염의 경우
딱 두 단어,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극심한 통증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2주일 전까지 나는 전혀 아픈 게 없었다. 네. 문제 없었다.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말도 안 되는 통증이 생겼다. 갑자기. 그런 경우에 석회성 건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괜찮았고 어떤 뭐 전조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어깨에 극심한 네. 통증이 느껴질 때 이제 석회성 건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단계별로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석회성 건염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겠죠. 약물 치료나 뭐 체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석회가 좀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석회가 사라지지 않거나 통증이 계속된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석회를 제거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보존적 치료보다는 좀 수술적 치료를 많이 하나 봐요? 50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수술적 치료의 비율이 좀 더 높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극심하게 이제 통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관절 내시경 수술로 그러면 통증이 호전된 사례 함께 좀 들어볼까요? 네. 62세 여성분이셨고요. 환자분도 이제 통증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1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당연히 통증이 오래됐으니 동네 병원도 방문을 해보셨겠죠. 동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석회가 있다. 석회성 건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시고 뭐 약도 복용해보시고 충격파 치료도 받고 해봤지만 통증이 별로 나아지는 느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전부터는 이전에 아팠던 것처럼 그런 통증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너무 통증이 심해졌다고 밤에 자다가 막 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방문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으셨으면 그 갑작스럽게 아파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좀 전조 증상이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석회가 있는 분들 중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잔통증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통증이 없다가 이제 마치 이제 잠복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가 웅크리고 있다가 아프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염증기가 시작되면서 막 통증이 극심하게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큰 것 같은데. 환자분 이제 실제 수술 사진 관절 내시경 수술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제 석회가 힘줄 안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제 석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일 수 있는데 네. 끈적끈적한 치약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일 때도 있고 네. 분필가루처럼 하얀 가루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이제 치약 같은 양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석회가 배출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수술 전에 좌측 어깨에 석회가 있었던 부분이 수술 후에는 말끔히 사라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깨 위에 있었던 이제 네네, 맞습니다. 부분인 거죠? 팔뼈 바로 위에 있는. 저기 이제 이렇게 뭐 가루라던가 가루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고운 그냥 가루가 아니라 돌멩이 작은 돌멩이 맞습니다. 같은 가루인 거잖아요. 네, 마치 분필가루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분필가루처럼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어깨에 생긴 이제 석회가 지금 사라진 모습을 저희가 또 엑스레이상에 또 사진으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마침 이분이 이제 분필가루 같은 양상을 보였던 분인데 57세 남성분이셨고요. 이분도 뭐 한 1년 정도 전부터 약간씩 통증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3개월 전부터는 점점 그 통증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최근에는 통증 때문에 팔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뭐 동네 병원에서 주사 치료, 뭐 충격파 치료 다 받았는데 차도가 없었고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을 찾으셨던 분이고 네. 종국에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자 그런 얘기까지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보시면은 하얗게 석회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수술 사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하얀 석회 덩어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선 환자와 다르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한 그런 양상 이셨고 네. 그래서 이제 눈꽃처럼 보이는 저 분필가루들이 다 배출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가루가 정말 뭐 작은 양의 가루가 아니라 양이 상당히 많은 가루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루들이 뭉쳐져 있는 네, 거죠. 저런 석회가 힘줄에 박혀 있으니 안 아플 수가 없겠죠.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너무너무 아플 것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아플 것 네,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실제 수술 전후 엑스레이를 비교했을 때도 치료 전에 확연히 보이던 저 석회 조각같이 돌멩이처럼 보이는 부분이 네. 수술 후에는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뭐 치약 같은 그런 점성이 있는 뭐 상태도 있었고 지금 분필가루 같은 이 가루에 뭉침이 있는 상태도 있었는데 좀 좋아진 사례를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례 같은 경우는 개인의 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세 번째 대표적인 질환이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넘어가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뭐 변형 그리고 이제 파열을 좀 일으킨다라는 좀 질환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통증이 좀 주로 나타나고 치료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회전근개라고 하면은 이제 어깨 힘줄, 뭐 어깨 인대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깨 주변에는 여러 힘줄이 있는데 그 힘줄들을 다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회전근개에 파열이 생겼을 때 말 그대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깨 힘줄이 찢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통증이 심하겠죠. 그래서 밤에도 이제 통증이 심해지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근력이 약화된다라기보다는 뭐 실제로 근력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근데 힘줄이 찢어지다 보니 당연히 팔을 들어줘야 될 힘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 팔을 드는 데 있어서 힘이 좀 빠지고 잘 힘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근력이 약화된다라고 느끼시기도 하고요. 당연히 힘줄이 찢어져서 팔에 문제가 생기니 운동을 하거나 팔 움직이는 것 자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이러시기도 좀 운동이 제한되겠네요. 네, 여러 동작에 다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이 이제 치료 방법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지금 나눠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뭐 무슨 병이든 우선적으로 수술을 권하지는 않겠죠. 힘줄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등 이제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 통증을 조절하고 좀 회복될 수 있게 기다려주는 그런 치료들을 해볼 수가 있지만 힘줄 파열이 더 진행되거나 힘줄이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째고 그런 수술보다는 관절 내시경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이제 구강 이게 이렇게 먹는 복용하는 약물을 통해서도 좀 뭔가 약물이 염증이 좀 가라앉을 것 같은 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찢어져서 파열이 생기는 경우에도 약물만으로도 그게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나요? 부분 파열 자체가 굉장히 미세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든가 뭐 충격파 치료, 주사 치료 등을 통해서 염증만 조절하고 주변 어깨 근육을 강화시켜 줬을 때 충분히 좋아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 파열이 심한 경우에는 약을 먹더라도 뭐 약간 덜 아파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증이 재발되고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존적 치료로 근본적으로 그 파열된 것을 메꿀 수는 없지만 이제 주위 근육을 좀 강화해 주고 해서 통증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파열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역시나 관절 내시경 수술입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절 내시경 사용을 통해서 이제 수술한 경우에 뭐 장점이라든가 어떻게 좀 치료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청자분이 뭐 모든 걸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은 이제 뭐 일렬봉합, 이열봉합, 이열교량형봉합이라고 해서 뭐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힘줄이 찢어진 부분, 양말에 이제 구멍이 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멍 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바느질 하냐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일렬봉합은 말 그대로 이제 한 줄로만 이제 한 번의 봉합으로 꿰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열봉합은 한 번 꿰매고 이제 한 번 더 당겨서 2차적으로 꿰맨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2열 교량형 봉합이라고 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 꿰맨 다음에 한 번 더 당겨서 2차적으로 꿰맬 때 그 실을 이제 교차시켜서 더 넓은 범위를 이제 커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테크닉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 2열 교량형 봉합이 이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로 2열 교량형 봉합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60대 여성분이신 것 같네요. 네, 이 환자분은 64세 여성분이셨고요. 통증은 한 1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프니까 그동안 이제 주사 치료도 여러 번 받고 하셨는데 주사는 맞았을 때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은 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두세 달 지나면 또 다시 아프고 이게 계속 반복되시다가 한 달 전부터는 이제 통증이 더 심해져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효과도 없고 그래서 병원을 내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MRI 사진을 보시면은 저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저 하얀 부분이 네. 힘줄이 파열돼서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도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모식도처럼 제가 일렬 교양형 그 봉합술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게 구멍이 정말로 이렇게 뚫려져 있네요. 네, 좌측 사진을 보시면은 저 힘줄이 구멍이 나서 뚫려 있는 부분이 보이고 그 부분을 이제 일렬 교량형 봉합술을 통해서 튼튼하게 구멍이 보이지 않도록 메꿔주고 튼튼하게 고정을 해서 수술을 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 MRI를 보시면은 수술 전과 이제 비교를 했을 사진이군요. 때. 이제 앞서 좌측에 이제 힘줄이 하얗게 구멍이 나 있었던 부분이 봉합술을 하고 나니까 새까맣게 네. 덮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튼튼하게 수술이 잘 돼서 환자분도 회복을 잘 하셨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지금 회전근개 봉합술의 이제 사례를 보니까 이분도 역시 이제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실제로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는 좀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 회전근개가 파열되는 경우는 네. 이제 뭐 운동이라든가 외상에 의해서 파열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이제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이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이제 마치 이제 밧줄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씩 해지고 닳아서 끊어지는 것처럼 이제 노화로 인해서 파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갑작스럽게 이제 다쳐서 내가 누가 봐도 좀 다쳤다라는 네. 걸 알 수 있을 때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퇴화로 온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50견 그리고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수술적인 방법에 이제 관절 내시경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잖아요. 이 관절 내시경에 대해서 좀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일단은 이제 수술을 대부분 꺼려 하시는 분들이 크게 째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한 5mm 정도 이제 절개를 통해서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를 넣어서 병변을 확인하면서 수술 기구를 이제 조작을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이 쓰리거나 그럴 때 위내시경을 들어가고 위내시경하는 도중에 용종이 있으면 떼내는 것처럼 네. 관절 내시경 또한 뭐 어깨 관절에 들어가서 어깨 상태를 확인하고 병변이 있는 부위를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뭐 병변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면은 충분히 수술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째고 뭐 피가 많이 나고 그런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회복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입원 기간도 길지 않고요. 그리고 뭐 고령이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크게 째는 그런 수술에 비해서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개가 적고 출혈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뭐 약 복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딱히 좀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기 전에 예전에 뭔가 좀 절개를 크게 하고 했던 수술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전 수술 방법은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예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일단은 째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뭐 병변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5cm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절개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출혈이 동반되게 되고 네. 회복도 느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입원 제한점들이 기간도 길어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환자분들도 조금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셨는데 요즘에는 뭐 대부분 관절 내시경 수술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네. 환자분들도 수술에 대한 거부감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술이 이제 의학 기술이 또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시술과 예전에 강한 수술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좀 수술이 좀 등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지금 또 고민 있으신 이제 분의 전화를 한번 좀 연결을 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풀어드리고 다음 내용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8세인데, 예. 68세시고, 어떻게 안 좋으세요? 오른쪽 어깨가. 네. 그전에 뒤쪽으로 팬티 올린 것도 불편하고, 뭐 드라이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이래갖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수술을 올리시는 게 너무 통증이 있으시고, 혹시 예.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그래가 수술을 했다고요. 3월 21일 날인가?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지금 어떤 부분이 좀 고민되시는 거예요? 수술했는데도
아, 했는데도 통증이 뒤로, 지속돼서? 네네. 뒤로 깍지 끼는 운동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오른팔을 왼쪽으로 이렇게 딱 제끼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아. 그러면서도 계속 통증이 뭐, 아파도 해야 되나? 찌릿찌릿찌릿 하면서. 아, 지금 폐전공개 파열로 이제 수술을 하신 거고, 그러면은 예. 어머니께서는 지금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수술을 2월 21일 날 해가지고 3월 며칠 날이고 네 달 정도 지금 되셨네요. 그러면 예, 원장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수술을 네네. 하셨지만 네 달 정도 지났는데도 지금 통증이 지속이 된다. 흔한 경우인가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그 수술을 그 회전근개 파열, 힘줄이 찢어져서 하신 건가요? 아, 그게 느들느들하다 하더라고요. 아, 네. 아마 그 얘기가 힘줄이 찢어졌다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예.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4개월 정도 전에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팔 예. 움직이는데 좀 불편함이 있고 통증이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하기 전보다 더 움직이는 게 힘드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술이 정확한 진단과 이제 수술이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예. 수술 후에도 이게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얘기를 예. 들어봤을 때는 이제 수술은 제대로 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수술 후 예. 유착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예. 나서 이제 아마 보조기 같은 것들을 착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 이렇게 보조기 착용을 하고 이제 조심조심 하다가 이후에 뭐 재활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보조기로 팔을 고정을 한 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예. 마치 50견이 온 것처럼 어깨가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예. 수술 후 유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마치 예. 이제 50견이 걸린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50견처럼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예. 이제 약물 치료랑 뭐 도수치료, 스트레칭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아지는 걸 먼저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꾸준히 예. 뭐 수개월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까 전에 50편 치료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액팽창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도움을 통해서 좀 더 좋아지도록 치료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아프고 나신 후에는 병원에 혹시 다시 가보셨나요? 예, 가니까 네. 뭉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수 치료하고 충격파 그거 하고 그래서 했는데 하고 나서는 몇 번 좀 하니까 또 괜찮는데 계속 해야 되는 게인가? 아, 그러면은 지금 뭐 최충격파 도수 치료 이런 거 하시는 거 계속 그냥 꾸준하게 하시면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도수 치료가 결국은 이제 재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아마 도수 치료를 네. 받으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운동법 같은 것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꾸준히 그런 거를 같이 해주셔야 효과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일주일에 한두 번 가서 도수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 그 운동을 안 가르쳐 주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좀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만 좀 알려드려볼까요? 예, 예. 네. 다음에 혹시 이제 병원에 도수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네. 그 치료사한테 운동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뭐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네. 이제 팔을 앞으로 올리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벽을 짚고 서서히 짚어가면서 올리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될 수 있고요. 벽을 이렇게 짚으면서 점차. 네, 팔을 뒤로 돌리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등 떼미는 동작 있죠. 집에 있는 뭐 수건이나 뭐 손수건 뭐 뭐든 좋습니다. 타월 같은 게 있으면은 이제 등 뒤 떼미는 동작처럼 팔을 뒤로 해서 이렇게. 반대쪽 팔로 이렇게 들어주면서 수술한 쪽 이제 팔이 뒤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대표적인 거 한두 개 말씀드린 거고요. 굉장히 운동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병원에 가시게 된다면은 한번 먼저 이렇게 운동 방법이 있다던데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알겠습니다.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지금 운동 방법도 친절하게 이제 두 가지 알려주셨는데 병원에 가셔서 재활 치료를 받으실 때 나의 몸에 어떤 운동이 좀 맞겠는가 이제 생활 속에서 좀 하셔야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관절 내시경 이제 수술법의 특징과 좀 이렇게 좋아진 점들 좀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 관절 내시경 수술을 혹시 앞두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어떤 점들을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관절 내시경 수술 자체에 대해서 주의법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질환이든
당연히 수술을 안 하고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를 일단은 이제 수술이 아닌 치료를 해봤을 때 해결이 되지 않는다든가 뭐 힘줄 완전 파열처럼 수술이 바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 방법으로 먼저 치료를 해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술을 할 의사를 믿고 마음 편히 수술을 하시고 또 재활 운동 열심히 하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을 준비하면서 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까지 가지 않고 좀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니까 좀 빠르게 병원에 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3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오십견과 또 석회성 건염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까지 만나봤는데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3대 어깨 질환 치료법 정리를 해드립니다. 질환에 맞게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장기간의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회전근개 완전 파열과 같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관절 내시경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깨의 대표적인 3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적 치료부터 또 관절 내시경 수술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살펴드렸는데 지금 방금 이제 방송을 좀 보셨거나 아니면 방송을 보시면서도 아, 나 이 부분은 궁금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샵 3772번으로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상담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고민들을 문자로 남겨주셨는지 한번 시청자분의 문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자는 1365번님의 문자입니다. 56세 남성분이시고 가구점에서 가구를 옮기는 일을 하시는데 몇 개월 전부터 어깨가 아프더니 50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고민인데 이건 이제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네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나요? 라고 하셨어요. 나으면 좋겠죠.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50견을 얘기 들어보셨을 때 아마 주변에서 야 뭐 50견은 그거 시간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더라. 일단 뭐 약 먹고 견뎌봐라, 참아봐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어렵고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0견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년 정도까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더라도 통증은 좋아지지만 팔 움직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견의 경우 조기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치료만 하면은 수술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참고 견디시기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조기에 빨리 해결하시는 게 본인이 이제 빨리 통증으로부터 해방되는 데 도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뭐 반 정도는 맞다고 하셨는데 최장 기간이 지금 한 4년 정도를 네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굳이 4년을 이제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불편하게 생활을 하느니 보존적 치료로 빠르게 좀 회복을 하셔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환자분, 다음 시청자분의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다음으로 들어온 문자는 0905번님의 문자고 병원에서 얼마 전에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통증 때문에 밤마다 고통받던 중에 체외 충격파 치료법을 알게 됐습니다. 석회를 깨면 이 통증이 사라질까요?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체외 충격파로 석회를 깨면 통증 사라지나요? 네, 아마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고 뭐 1차적으로 동네 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을 갔을 때 가장 많이 권유하는 치료이기도 합니다. 이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 충격파 치료는 굉장히 유용한 치료 중에 하나긴 합니다. 다만 그 석회가 굉장히 이제 작은 상태라거나 이제 이미 흡수기에 접어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저절로 흡수되거나 염증을 가라앉힌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한 치료라고 볼 수 있지만 네. 석회가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이 된다거나 딱딱해서 충격파 치료로 이제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서는 충격파 치료를 10번, 100번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로결석이 있을 때 쇄석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 이제 빗대어서 이제 석회가 어깨에 석회가 생겼을 때 충격파 치료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쇄석술과 충격파 치료는 이제 뭐 이름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파 치료를 어느 정도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은 그거를 계속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뭐 수술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두 줄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100번을 받아도 안 된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 번 받으셨는데 차도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또 시청자분의 문자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7698번님의 문자고 이번에는 60대 남성분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셨습니다. 아, 수술을 하면 고생만 한다라고 주위에서 지금 말리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뭐 수술한다고 하면 그 수술이 뭐 끝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그 전화 주신 분도 이제 수술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다, 뭐 불편하다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딱 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 이제 고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대부분 수술 후에 이제 재활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술만큼 중요한 게 사실 재활이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가 수술 잘하고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만 네. 그 이후에 이제 의사가 권유하는 대로 재활 스케줄을 따라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도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뭐 짧든 길든 어느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팔을 고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 기간 동안 당연히 팔을 쓰지 않고 관절을 쓰지 않다 보면은 관절이 어느 정도 굳겠죠. 그랬을 때 이제 보조기 풀고 나서 그때부터 재활 치료를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우선에 이제 좀 통증이 있고 이러니까 아 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좋아지겠지. 그리고 이제 좀 재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소극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네. 분들이 이제 수술 후에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통증이 있더라도 약물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하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좀 아프고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지나면서 또 몰라보게 좋아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수술을 이제 멀리 하시기보다는 필요하다면은 수술은 조기에 하시고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원장님들이랑 방송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멘트가 그 수술이 끝이 아니라 재활까지가 이제 수술이라고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네, 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재활을 해야지 유착이나 뭐 수술 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로 재활을 적극적으로 받는 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일주일에 몇 번을 가고 뭐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은지. 사실 또 뭐 적극적으로라고 하니까 막 이 약물고 무슨 운동 선수가 재활 운동을 하듯이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또 네.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뭐 그 병원에 뭐 내원하는 주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에서 도수 재활 치료를 좀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재활 치료를 받을 때 자가 운동법,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을 알려드리는 경우에 그걸 배워서 이제 병원에 일주일에 한두 번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병원을 안 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5, 6일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내가 자가 운동을 또 열심히 하느냐 그것이 병원에 오는 횟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원장님께서 두 가지 운동을 또 알려주셨으니까 앞에 또 돌려보시면 그 운동들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맞는 운동법을 좀 배워서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깨 통증의 이제 3대 주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유근호 원장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어깨가 아프면은 우선 겁이 나고 병원 가는 게 굉장히 이제 고민되시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끙끙 앓고 병을 키우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무작정 걱정하고 병원 가는 거를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일단 병원에 내원하셔서 어떤 병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 당연히 우선적으로 보존제 치료겠죠.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수술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라 막는다고 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서 어깨 통증으로부터 빨리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깨 질환과 어깨 통증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혹시라도 지금 통증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주말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